미국의 초대 국무장관, 2대 부통령, 3대 대통령을 지낸 토마스 제퍼슨이 직접 디자인했고 살았던 몬티첼로를 가봤습니다. 몬티첼로까지는 352마일, 약 6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워싱턴 DC까지 4시간, 워싱턴 DC에서 몬티첼로까지 2시간 반이 걸리겠습니다. 주변이 온통 녹색으로 우거진 버지니아의 시골길을 감상해 보시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건물이 미국에 4개밖에 없는데요. 그중 2개가 제퍼슨이 디자인한 버지니아 대학과 몬티첼로입니다. 1757년 14살 때 아버지의 죽음 이후 1772년 5,000에이커와 30명의 노예를 상속받은 제퍼슨은 몬티첼로라고 불리는 근처 언덕 꼭대기에 자신의 집을 짓기로 결심하여 직접 디자인해서 지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21살, 버지니아 변호사의 23살 미망인 마사 웰즈 스켈톤과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메인 하우스는 네오 클래시컬 스타일로 디자인한 건물인데요. 이태리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가 안드리아 팔라디오가 설명한 신고전주의 디자인 원칙을 사용한 것입니다. 1782년 아내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제퍼슨은 미국을 떠나 프랑스 대사로 재직을 했는데, 이때 프랑스 건축의 현대적 트렌드를 발견했고 18세기 후반 유럽에서 유행하는 디자인 요소를 포함시키고 자신의 수많은 아이디어를 기초하여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열정적인 원예가인 제퍼슨은 정원을 직접 설계, 관리 및 모니터링했고 식물연구, 곤충연구, 수백가지의 과일, 채소를 직접 재배했습니다. 유럽의 와인 전문가인 제퍼슨은 다양한 포도 품종을 심으려고 시도했습니다. 비록 덩굴이 크게 번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미국 최초의 진지한 바이탈리스트로서의 명성을 쌓았습니다. 몬티첼로에는 130명의 노예들이 정원과 가축을 가꾸고 밭을 갈고 직물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노예 중 한 명인 셀리 해밍스는 제퍼슨의 넷째 딸 마리아 제퍼슨 에퍼스의 간호를 했는데, 10대 때 제퍼슨과 파리로 갔고 나중에 몬티첼로에서 객실 청소와 재봉사로 일을 했습니다. 해밍스는 제퍼슨과의 6명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1998년 DNA 연구에 의해 밝혀진 겁니다. 130명의 노예 중 해밍스 가족만 제퍼슨은 자유인으로 풀어줬는데, 제퍼슨은 민주, 자유, 평등을 부르짖던 사람입니다. 평등은 어울리지 않는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자이자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의 제안자 그리고 버지니아 대학교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 여기 잠들다. 제퍼슨은 죽기 전 유언에서 자신이 한 일에서 미국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제외시켰는데 자신이 한 일 중 가장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묘비문에는 미국 대통령 글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정치, 철학, 고고학, 언어학, 바이올린 연주가, 식물학, 조류관찰가, 생물학자, 건축가, 발명가, 파스토 만들기 등 7개국어를 구사, 즉 르네상스 인간 토마스 제퍼슨입니다.